여행을 잡지 않았더라면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보내야 될 시간에 또 우리 식구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크리스마스 이브 정말 잊지 않은 크리스마스 연말 되게끔 또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 되시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활기차고 웃음만 나오는 우리 버드님 카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품바 공연단 우리 꾸러기 품바 공연단 행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은 사랑과 관심 앞으로도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꾸러기 품바 공연단과 정말 재밌고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이브 함께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캐럿송 하나 틀어놓고 우리 돌아가면서 한 줄씩 우리 서비스로 우리 늙은 과부 언니부터 시작해갖고 알았지? 응.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것도 있잖아. 그게 뭐지 제목이? 눈높은 사슴 아니야? 아니면? 징글벨! 징글벨이요? 오, 야, 겁나 똑똑하네, 조팔계. 어이, 저기.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징글, 아, 그래, 그거. 울면 안 돼요? 그거 맞아? 뭐? 어, 울면 안 돼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없어요. 됐어? 다음은 왜 물어봐? 15일까지 한다. 우리 언니부터. 하겠습니다. 자, 외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우리 꾸러기 친구가 이렇게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희 때문에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합쳐서 더 활기찬 꽉찬 공연들 우리 팬들에게 보여주기를 약속하면서 올 한해 우리 단장님부터 우리 송혜울 어머니, 송은이 언니, 그리고 우리 아리 언니, 우리 진앙이 언니, 자 우리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서진이까지 1년 내내 고생 많았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자 내년에는 우리 더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랄게요. 네, 자 박수. 여러분 이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현찰로 줄게. 현찰로. 아유 현찰. 손에 무지하게 큰돈 썼네. 어. 어우 이게 아유 진작 진작 말씀해 주시지.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지. 아이고 선생님. 어. 사모님께서 오늘 크리스마스 날 생일이시네. 아우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아이고 세상에. 빨리 빨리 준비해. 빨리. 빨리 준비해. 가시게. 진작 우리한테 말씀해줬으면 우리가 거시기 했을텐데. 이거는. 그러게. 아 영월이 보는 날이. 그러시구나. 이거. 얼굴 많이 됐어요. 저기 쓰시고 자 사진 먼저 찍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포옹 한번 해주셔야지. 나 말고 진짜로. 그리고 어머 자 아. 이거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 이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에게 담고
지금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있는데 테이프리나 나가 안 쳐다보고 딴짓만 하고 앉아있는 얘기라고. 아이고 내가 진짜 죽어 죽었네 그냥. 아우 뭘. 우리 공연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연 앞으로 15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